무서워요. 친구가 진짜 그런 안 무섭지? 아니 그런 거 들고 무슨 거 안 무섭냐 물어보면 아니 꼽으셔도 되고 주머니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뭘 벗어도 되나요? 네. 하지만 난 써야지. 와 저 그 지금 네. 이 상태로 얼마나 방치한 거예요? 이거요? 거의 처음부터? 이것도 왜요? 왜요? 이것도 캡을 빼놨네요? 그 캡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두 개를 뺀 채로 지금 이렇게 빼서 놓을 생각을 카메라를 안 쓰는 거면은 카메라를 빼고 카메라 꽂는 곳에 보면은 이거랑 똑같거든요? 아, 어 그러네? 진짜 네. 처음 알았어요. 어, 이 구멍이 왜 있지? 했는데 아, 똑같아요. 4분의 1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쓰셨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. 모터랑 아직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리가 잘 돼 있죠? 아니요? 잘 돼 있네요. 이 정도면 뭐 그쵸? 그쵸? 네. 이 정도면 어제 부모님이랑 청소를 얼마나 했는데 제가 아. 혼자 하긴 좀 그렇고 본인 집은 본인이 청소를 하셔야죠. 먼지 알러지 있단 말이에요. 마우스 감도를 그게 저의 감도 이렇게 쓰신다고요? 네. 저 이걸 이렇게 게임해야 잘 돼요. 너무 빠르지 않아요? 너무 딱 맞는데요? 아니 전 다른 마우스 느려서 아니 프로게이머예요? 아니 이걸 컨트롤을 어떻게 해? 그게 이제 저희 피지컬이죠. 마우스 오래 쓰셨나 보네요? 옛날에 공파리파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괜찮더라고요. 이거 페이커 마우스거든요. 아 그쵸. 네. 또 이렇게 떨어? 얘 사람 무서워하는 거 처음인데? 아니 그렇게 잡는 강아지 처음 잡아봐요? 아니요 꼭 안 싫어하잖아요. 어 봐봐 봐봐 어? 왜 더러워요 우리 동이가? 아니 더러운 게 아니고 왜 뭐 하는 걸 뭐라 해요? 아니 뭘 하는 건 아니고 낯가리는데 근데 떠는데? 아빠가 저거 오인팩 보더니 그냥 네모난 게 뭘 40만 원이나 하냐고 오인패를 불편하지, 그치? 그치? 그럴 리가요. 저 아저씨 무서워. 아저씨가 무섭다뇨. 은재는 몇 살이시죠? 저요? 고3이요. 30대. 30대라뇨. 내년부터 다시 20대입니다. 그러면은 내년에 31인데 만 나이 하면은 30 아니에요? 저 그래도? 12월생이라. 아 저는 근데 12월생인데 민증이 1월이라서 전 출생신고도 늦게 했거든요. 몇 세신데요? 20살. 아니 진짜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네. 아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? 그러면 한 21, 23? 후반이시죠? 아니요. 후반이시네. 아니요 저 출생신고 늦게 하고 생일 안 지났고 후반이시네요. 나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26. 네 이건 뭐 때문에 사셨다고요? 어 뭐야 와 PP10으로 세팅해서 쓸 줄 이거 그러면 쓰셨던 거예요? 저는 쓰고 아빠가 이거 켜고 하세요 끄고 하세요 저 켜고 하죠 조명은 어떻게 켰죠? 가서 하나씩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섯 개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나씩 켰다고요? 네 엎드려서 하나 켜고 이거 켜고 켜고 왜요?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그 멀티탭이랑 그 리모컨 있잖아요. 그거를 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명을 그냥 하면은 다. 보통 이제 방이 여기가 엄청 뎁스가 기신 방분들은 조명을 두 개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두 개를 분리해서 1번, 2번으로 하는 거죠. 리모컨에 버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2번 키면은 뒤에 조명 켜지는 거고 1번 키면은 앞에 조명 켜지는 거고. 저는 아마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 번 해도 되실 것 같긴 한데. 한 지가 좀 오래되셨네요. 네, 이게 좀 더러워요. 화장품도 흘리고 이래가지고. 아, 이거 닦았어요!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. 혹시나 이제 바꾸실 거면. 제가 이 사이즈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이건 가위로 잘라서 해놨는데 이 사이즈가 딱 맞게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던데? 눈재는 거 보니까 이거 좀 키면은 너무 눈 와, 이렇게 밝게 한다고요? 그렇게 되던데요? 그냥 한 대로 썼는데? 밝기 60%요? 몰라요. 저 그냥 돼 있는데도. 근데 이게 그 좀 작은 거 이렇게 세워놓는 거 두 개가 전 더 눈 안 아플 것 같고 좋을 것 같던데. 아 근데 얘는 기본 밝기가 좀 더 밝긴 하네요. 자 그러면 스탠드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
공간 절약하는 게 좀 더 나으실 테니까. 바지가 마음에 드니? 조명이 원래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다. 다 최대치였어요. 와. 그러니까 제가 왜 눈 아프다는지 알겠어. 옛날 집은 조금만 해도 밝게 나왔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는 뭔가 역광이 이렇게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벽지 차이도 있어요. 그러니까 벽지가 그치? 반사가 부드럽게 되는 때가 있을 거고, 일단은 조명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벽만 해도 좀 충분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싫었던 게 좀 샤프하지 않고 동실하게 나오고 하얗기만 해서 오히려 얼굴 윤곽이 안 보이니까 좀. 누가 설치했다고요? 지금 이 정리? 우리 아빠. 정말 잘하셨네요. 아 역시. 아 여기 있네. 그쵸. 아 이게 왜 카메라 뭐 다 빼놓으신 거예요? 카메라가 목이 아프대요. 너무 뭐가 많아서 무겁대요. 감전사 당할 수도 있잖아요. 조명을 다 달겠습니다. 네. 일단. 그럼 전에 쓰던 오인펜은 팔릴까요? 옛날 모델인데? 네 이거 마크2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. 아 이거 청소 언제 하셨다고요? 어제요. 어휴 깔끔하네요. 아 근데 솔직히 다른 집에 비하면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? 어, 제가 그쵸? 영상 몇 개 봤는데 막 장난 아닌데? 와 다 막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두신 거예요? 앵글을? 카메라요? 네. 그럼 보통 어떻게 두죠? 정면으로 한 다음에 최대한 방이 넓어 보이게 하고 메인 모니터만 사이드로 해서. 근데 정면으로 하면 얼굴도 정면으로 나오잖아요. 사이드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. 아 그거는 카메라 앵글이 아니잖아요. 정면으로 쓰고 싶은데 자꾸 얘가 앵글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틀어놓은 거예요. 오 완전 밝아진다. 그쵸. 근데 얘가 내. 그럼 저 실명되는 거 아니에요? 나 진짜 실명될 것 같은데? 이건 왜 근데 그 상관 없죠? 부러졌어요. 뒤에 그거 하는 게 어디 갔어요? 없어졌어요. 왜 부러졌죠?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닐까요 아마?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. 이렇게 무서워. 아이고. 안 무서워요. 친구가 진짜 그런 안 무섭지? 아니 그런 거 들고 무섭냐 안 무섭냐 물어보면 아니 야, 이거 고장된지 시간이 지났나 보네요? 그런 거 같아요. 어? 이거 긴데요? 아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막 방향 되게 애매하게 돌려서 좀 힘들겠었거든요? 처음 고정할 때 너무 안 돼가지고 힘으로 막 엄청 우겨서 아버지가 해주셨거든요? 혹시 모자는 고정인가요? 왜 항상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영상에? 머리에 붙은 거 아닌가요 이거? 모든 영상이 다 똑같아요. 보통 리액션 할 때는 밑으로 위로. 우와 저 같은 디스크 환자한테 너무 최고의. 아 근데 일어나서 너무 허리 아파요. 여기는 조명 아예 끈 거죠? 네. 뭔가 너무 여기는 그럼 생 얼굴 아니에요? 너무 낡아. 아니죠. 조명이 저기가 없다고 해서 방에 아,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? 아 뭔가 그냥 돈 주고 샀는데 다 끄기는 좀 그런 거 같고. 많이 배고프세요. 죄송합니다. 배가 고프네요.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와서. 이렇게 소리 큰 사람도. 근데 약간 아프리카 쪽 분들 보면은 진짜 무슨 여기를 거의 까맣게 칠하듯이 한대요. 그게 이제 조명을 너무 과하게 쳐놔서. 그래서 그런 건가? 다크닝. 그것도 그것도 보이고 막 프리셋을 하면은 뭘 하냐면 특정 색깔을 집어가지고 밝게 하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? 피부 톤을 말 그대로 미는 거죠. 근데 화장 짝짝이로 보여가지고 지금 약간 큰일인데 이거? 여기만 이렇게 스파키로. 아 어차피 근데 여기 계실 거라. 아 그쵸? 아 근데 애초에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라 그렇다고 짝짝이로 화장을 할 순 없잖아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인물 대비가 지금 느낌은 그거죠. 친근한 느낌. 친근한 백수 느낌. 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역캠한테 백수 느낌 나면 안 되는데? 아니 친근한 거죠.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네. 방송한다고 아, 너무 아우라 막 뭔가 방송한다고 너무 깎여 준비한 느낌일 때 나는 편안한 옆집. 전 그거 좋은데? 살짝 그러니까 전 너무 과하게 막 딱 이런 거보다 약간 어느 정도는 오라 조명 막 있고 이런 그런 것도
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면은 얼굴이 뽀송뽀송하면서 백 분리도 확실하게 되는 거죠. 어느 게 더 나으실까요? 아 근데 아까 켰을 때 그 백수 느낌이라 해가지고 아 그게 머리에 박혔다. 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쓰시고요. 아 이거 샀는다. 그 아 뭐 사라 했잖아요. 이거 그 털이 샀는데 전. 아. 8만 원. 그건 잘 쓰세요. 아, 아니 잠깐만 저 쓸 일이 없어요 선생님. 어머. 아 나 저 잠깐만 택배 박스 버렸는데. 안돼. 빨리 사주세요. 아 고민. 아 나 너무 충격적이네. 소니 바지라서 내 것에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소니 좋아하시는 거군요.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긴. 아니 잠깐만. 아 저는 아예 여기는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. 저는 제로. 저는 저한테 사라 안 했으면은 안 샀어요. 어 그거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. 8만 원짜리인데. 알겠습니다. 제가 사 드리도록 하죠. 이거 왜 안 떼고 써요? 떼는 거였어요? 아니 고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써 이거 안 떼면 미끌. 어쩐지 자꾸 움직이더라고요. 봐봐. 어쩐지 와. 아 저는 그냥 선만 잡아주는 건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세상에 무려 무려. 이 아기자기한 발. 알고 보니 제 발이면. 아. 오 얘 킁킁거리는 거 다 들려. 뭐지? 1번. 오프 아니에요? 아. 이 중에 하나가 켜있는 게 좀 이상하긴. 그쵸. 그럼 그렇죠. 그쵸. 아, 얘는 원래 약간 이 색깔인가요? 얘 왜 노란색 됐죠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막 봐봐요. 가만히 있는데 혼자 색깔 막 자아분열하잖아요. 그래서 어? 눈쟁님 가셨는데 얘네 막 자아분열 시작하면 어떡해요? 고자, 그러니까 돌리는 거라서. 네. 돌린 만큼만 색이 변하는 거라. 근데 얘는 바뀔 이유가 없네.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진짜? 금방 조명이 닿아서 뭔가 바뀌었나? 저희 아버지는 이거 안 하면 뭐라 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끄시면 돼요. 카메라 강의라. 아. 전화 버튼.